네,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도는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새로 나왔던 한 해였죠. 자, 그러면 2021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가 되면 이제 부동산 세법이 많이 바뀌게 돼서 네. 관심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종부세, 양도세가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예. 그 내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네. 1월 1일부터 이제 바뀐 종부세 인상안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2주택 이하자는 그래도 좀 부담이 덜 하실 텐데 이제 그 2주택부터 이제 과세 보유기간별로 해서 적게는 0.1에서 0.3% 정도 포인트 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주택 이상자라든가 조정대상 이상의 지역에 계시는 20주택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해서 한 0.6에서 2.8%까지 인상을 하게 되니까. 많이 오르는 거죠? 이 정도면. 예, 예. 그렇죠. 가장 근데 이제 민감한 사항들이 정부가 공시했던 내용 중에 이제 과세 표준화는 이제 그 공시가격을 올려서 네. 시장 가격에 거의 준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90% 정도 됐고 예. 올해 이제 95%가 됐으니까 내년 되면 이제 100% 현실 가격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방송 들으시는 1주택자들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뭐, 예. 뭐 물론 아주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향이 있겠지만 대부분 1주택자들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 는 네.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3주택자 이상도 역시 0.6에서 2.8% 포인트나 인상이 네. 된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이게 한마디로 이제 할인율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를 할인을 해줬는데 공시가격에서 네. 올해는 5%만 할인하고 내년에는 네. 할인이 아예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그대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세금이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매년 이제 그 세대를 조금 세분화시킨다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신 것들이 단순히 종부세만 오른다고 하면 아마도 매물을 더 내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도세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양도세가 늘어난다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래도 내가 오른 집값만큼 목돈이 좀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일부 자금은 이제 내가 목돈으로 생활비를 좀 더 쓰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으신데 네. 기본적인 양도세율 자체도 이제 그 물론 구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2020년도 작년에 워낙에 많이 집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양도 차액 5억 초과되는 부분들이 이제 42% 정도 됐는데 이걸 이제 10억 초과 구간가도 만들어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집값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또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 물론 1주택자들은 좀 세제 혜택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장기 보유했던 그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집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눈치 작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 준비들을 하시고 하면은 좀 더 풀어지지 않겠느냐. 역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부세 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네. 사람들이 팔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양도세도 좀 어느 정도 좀 낮춰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라도. 근데 네. 양도세까지 같이 올리니까 이거 뭐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자니 너무 부담되고 예. 이런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당연한 거다. 소득이 있는데 네. 어떻게 세금을 안 매기냐 네. 낮춰주냐 또 이런 팽팽하게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게 1주택만 갖고 있는 그 고령층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사실 뭐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집값은 네. 높지만 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이런 고령층들 이런 분들 세금이 꽤 부담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보유분은 정비사업, 즉 재건축이나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넘어서 이제 70, 80대
40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예. 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고 저희도 똑같이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번에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 구간별로 이제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이제 보유 할인을 해주는 부분도 좀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매도 전략을 해서 또 이제 목돈을 좀 찾아서 가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학교라든가 남편의 직장이라든가 이런 인근에서 좀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갖고 왔던 부분을 아무리 이제 그런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할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이가 들수록 예. 이제 그 자기 삶의 터를 이동한다는 거, 이주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대부분 뭐 그 주택연금을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을 계속 찾아보시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요번에는 정책을 내놓으실 때 이번에 고령층도 그 고려하셨던 것처럼 좀 더 세분화해서 각 계층을 좀 들어게 보실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 세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줄일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2019년도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줄여주면서 집을 팔아라 하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팔리는 물건들도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6월까지라는 시간 한정 때문에 팔지 못하셨던 분들이 예.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그럼 종부세라도 줄이자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한 6억까지는 우선 증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2분의 1씩 지분을 나누셨죠. 그래서 이제 부과되는 세금 기준에 해당되는 6억, 그러니까 12억 정도에 되는 것들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좀 고가 주택이라든가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건물 갖고 있으시면서 임대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좀 보탬이 됐었는데 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종부세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동 명의를 했을 때 부부가 네. 각각 6억씩 6억씩 해서 총 네. 12억을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공시가격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세로 따지자면 뭐 아파트 뭐 17억, 됐죠. 뭐 17억, 예. 18억도 종부세를 예. 안 내는 안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았는데, 예, 예. 작년에 또 갑자기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그 오히려 이제 장기 보유하셨던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일 경우 9억까지 기본 공제를 해줬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9억이라고 한다면은 뭐 조금 그 좀 공시가격이 좀 낮은 지역 같은 그렇죠. 경우 최대 뭐 15억에서 20억까지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혜택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예. 굳이 그 부인한테 그 넘기느라 취득세 내고 세금 내고 이런 부분들을 괜히 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게 그럼 과연 절세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남편 이름으로 해서 이걸 정리를 하고 다시 주택을 갈아타야 되느냐 하는 이제 좀 고령층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시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다기엔 또 이번에도 또 취득세 또 내야 되는 거 너무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번 연도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예. 종부세 계산 기준 날짜가 이제 그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좀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명의 변경이나 다시 이제 뭐 다시 갖고 오신다거나 이런 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예. 그때 뭐 명의를 변경하시려면 그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예, 예. 그 전에까지 이제 고민하시고요. 예.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월 1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예, 또 다른 얘기인가요? 이거는? 예. 부부들에 대한 명의 변경까지는 최대 좀 시간을 더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예. 자, 분양권 얘기 지난주에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 분양권 전매 세력들이 막 붙으면서 거기 가격 많이 올렸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예, 무조건 뭐 보유 기간하고 상관없이 뭐 50%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거였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입주권 중에서 이제 매매가 가능한 입주권들이 있습니다. 1년 기간 안에는 70%, 그다음에 2년 정도 지나면 60%, 그다음에 이제 3년 지나선 기본세이자고 하는데 네. 분양권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하신 전매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파는 거는 똑같이 이제 1년, 그다음에 2년 지나도 무조건 60% 이상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이제 주택수의 또 양도세 부분에도
올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새로운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수로 또 산정이 돼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도 있으시니까 그것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네. 만약에 내가 주택을 세 가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주택을 예를 들어 2년만 이상만 보유하면 두 번째, 네. 세 번째 주택을 팔고 나서 팔고? 바로 팔아도 네. 네.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세채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을 팔고 나서 1주택이 되더라도 세 번째 주택을 팔고 나서 2년이 지나야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강화가 네.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공급 정책에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창흠 네. 장관이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역세권에 많이 늘리겠다. 네. 도심에 늘리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이거는 지금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약간 변칙된 공공 재건축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이제 뭐 음마파트나 이렇게 서울이 유명한 지역이 사업을 늦춰왔던 게 35층 안 되고 50층 해서 세대수 좀 더 늘려가지고 그 조합원들 부담을 좀 늘리고 줄이고 그만큼 그 환급해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공급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늘어난 그 용적률만큼 해당되는 세대수를 임대주택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불만들이 나오는 게 이렇게 되면 조합분들이 사시는 것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더 늘어나서 그 사업 못하겠다. 아.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실행이 있어서 정말 파격적인 용적률 정말 좋습니다. 저희도 봤을 때 좋은데 또 걱정되는 거는 역세권에 이제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뜩이나 교통 막히고 혼잡스러운데 거기 만 명 이상이 또 세대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예, 서울이 진짜 죄송한 이런 표현 정말 죄송하지만 아, 가뜩이나 복잡한데 더 폭탄이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니냐.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걱정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 예, 그러니까 네. 일단 뭐 사업 시행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예, 이런 네. 거 하나하고 교통 문제가 일단 딱 떠올라요. 교통 문제, 네. 뭐 주차 문제 등등 해서 사실은 뭐 청년이라든지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청년이라든지 네. 1, 2인 가구 정도만 뭐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네. 있다는 거. 사실 이렇게 매년 세법이 좀 부동산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네. 방송을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네. 몇 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네. 완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세무사랑 친해야 된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참 복잡합니다. 세법은.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